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텐진인입니다. 나는 fall in love,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love 시간이 가도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텐진에 나와 있고요. 저번 편 하카타에 이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텐진 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행사가 열렸던 곳은요, 예년과 같은 후쿠오카 시청 서쪽에 있는 후레아이 광장입니다. 이곳 텐진 크리스마스 어드벤트는요, 일전에 보여드렸던 하카타 편과 비교를 한다면 그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도 즐기고 그리고 각종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보니 그 분위기는 굉장히 고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장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내게도 이런 일이 있다 아무런 준비조차 못한 내게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했어 조명에 별 얘기를 다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내가 매일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제는 너와 나 그래 너와 나 All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순간에도 네가 그리워 아무것도 말하고 싶어 My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기다려줘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지금까지 보신 모습이 이곳 행사장의 반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막상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작은 규모의 행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머지 공간도 보셔야겠죠?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이제 이곳 행사장의 모든 모습을 보셨고요. 이 행사의 마지막에 제가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 하카타 편에서도 그랬었는데요. 머그컵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머그컵 사러 한번 가볼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음료를 구매하실 때 머그컵과 함께 구매하는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저는 핫초코와 함께 머그컵을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2023년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하카타 그리고 텐진 머그컵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요거 모으는 것도 꽤나 재미가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 행사 중에는요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같이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핫초코 마시면서 그 공연 구경하기도 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이 행사에 오시게 되면 행사 중에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즐겨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매년 12월이 되면 이 행사를 기다리곤 합니다. 머그컵을 모으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고향된 분위기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미리 즐겨보는 것도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은요. 텐진에서 열렸던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또는 크리스마스 마켓 현장을 공유를 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